자, 이번 시간에는 폼 속에 폼이 들어가는 하위 폼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에 사용자가 지정한 서식으로 좀 도드라져 보이게 만들어주는 조건부 서식이라는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그이 하위 폼이라는 것은 폼 속에 폼이 들어갑니다. 이때 속성 시트, 폼의 속성에서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보아야 할 부분은, 이 기본 필드 연결과 하위 필드 연결이라는 부분이죠. 자,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레츠 코드와 그레츠어라는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나타난다. 결국 이제 이 하위 폼은 우리가 앞에서 관계라는 것을 배웠죠. 뭐, 일대, 다의 관계, 특히 이 부분인데요. 그 하나의 글의 내역, 하나의 글의 내역에 여러 개의 그래처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기본 폼이라고 하고 하위 폼이라고 합니다. 폼 속에 폼이 들어갈 때 바깥쪽 폼이죠. 얘가 이제 기본 폼이고 안에 들어간 것을 하위 폼이라고 하는데, 기본 폼과 하위 폼은 보통 뭐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관계를 맺고 있고, 기본 폼 쪽에 1에 해당하는 정보를 하위 폼의 다의 정보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음료수다. 그러면 하위 폼의 다 쪽에, 뭐, 콜라, 뭐, 사이다, 오란시,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음료를 선택하면 하위 폼에 이러한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둘 사이 일대 다의 관계를 맺고 또 필드끼리 연결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원리로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보를 표현하고자 할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이고, 조건부 서식은 그 앞에 엑셀에서 공부했던 것과 사실 유사합니다. 유사하다를 넘어서 뭐 비슷하다, 똑같다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필드 값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두고, 뭐 지금은 80보다 큰 값일 경우에 이러한 서식이 적용이 되도록 굵게 기울임골, 밑줄, 그 다음에 빨간색을 지정을 해뒀죠. 그래서 그 조건에 맞을 때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조건부 서식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간단하게 뭐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자, 폼을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열어보면 확인을 할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 폼 아래 이제 하위 폼이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하위 폼 쪽에 속성을 열어보면 이렇게 기본 필드와 하위 필드가 그레처와 그레처 코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를 열어보면 그레츠 코드와 그레츠가 1대 다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본 폼과 하위 폼을 하위 폼의 레코드 원본을 확인해 볼수 있죠. 그래서 그 기본 폼의 레코드 원본이 그레츠 테이블이고, 하위 폼의 이게 하위 폼인데요. 하위 폼의 레코드 원본이 글의 내역이라는 글의 내역이라는 테이블이죠. 자, 글의 내역이란 테이블이죠. 따라서 결국 이것은 우리가 관계에서 확인한 그레처와 글의 내역 사이에 그레처 코드끼리 그레처와 1대 다의 관계를 맺고 있다. 결국 기본 폼과 하위 폼은 1대 다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죠. 이렇게 1대 다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위 폼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위 폼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디자인에 보면 여기가 이렇게 하위 폼이라는 컨트롤이 있죠. 얘를 선택을 하고 하위 폼이 들어갈 곳에 드래그 앤 드랍, 삽입을 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유념할 것은 여기 보면 컨트롤 마법사라는 것이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해 놓고 얘를 이제 드래그해서 끌어서 삽입을 시키면 하위폼을 삽입할 수 있는 마법사가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이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적절한 게 있을까요? 요거 글의 내역 폼으로 우리가 해보면 되겠네요. 자, 얘를 이제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뭐 적당한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것으로. 자, 글의량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글의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50 이상인 것에 대해서 250을 보다 큰 값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자, 글의량에 대해서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자, 디자인에 들어가면 글꼴이 있죠? 글꼴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자, 필드 값이 다음 값보다 큼, 250. 자, 이렇게 되도록 확인해 주면, 자, 250보다 큰 값들은 도드라져 보이게 이렇게 서식이 적용된 것 보이죠? 이거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 번만 해보면 다 알 수가 있겠죠? 디자인 보기 모드에서 일단 작업을 해야 된다는 정도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